그 이후에는 슬픔이 내려앉고 나면 인정을 하게 돼. 죽은 거야. 이제는 없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삶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? 주제가 좀 무겁네. 네, 오늘 좀 무겁습니다. 이 극단적인 선택이란 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걸 뜻하는 거잖아요. 상담을 하다 보면 내 가족, 직계, 내지는 사촌, 지간에도 스스로 젊은 나이에, 아니면 연세가 좀 들은 나이에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. 그런 조상이, 본인들, 남겨진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란 게 있잖아요. 그게 어떤 거냐면, 굉장히 그리워하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생을 마감하신 조상이 있는 경우는 못 잊어서도 찾아와. 못 잊어. 그리워서. 죽어보니 후회되고, 죽어보니 깜깜하고, 죽어보니 중천을 헤매기 때문에 후회를 하죠. 그러니까 그리운 엄마, 그리운 동생, 그리운 아빠, 이렇게 가족들을, 그리운 내 딸, 그리운 내 와이프, 이렇게 주변을 맴돌아요.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 아시죠? 이렇게 맴돌고 영가의 기운이 있고 화경이 열린 제자는 보이니까, 자살한 청춘의 어떤 남자가 목을 맸구나, 누구냐, 이렇게 다 나와요. 주변을 맴돌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꿈에도 보이고, 자꾸 섬찟섬찟하고, 무언가 내 하는 일이 편치 않고, 벌써 음이 강한 영혼들이 내 주변을 감싸고, 가족들을 감싸기 때문에, 표가 납니다. 우환이 생기거나, 사고가 나거나, 알수 없는 인기척,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, 이런 거를 느끼면서 공포감도 느끼고, 막연하게 아버지가 저기 있는 것 같고, 내 동생이 저기 있는 것 같고, 이렇게 시선을 느끼죠. 촉이 좋은, 신감물이 높은 사람들은. 그런 분들, 풀어드려야 돼요. 우리, 기독교, 천주교, 불교, 뭐, 힌두교 할거 없이, 지구상의 이 종교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건 상식으로 다 아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중천을 떠도는 거야. 그 중천을 떠도는 영혼을 위해서 끝없이 회유를 시키죠. 풀어줘야 되고, 이거는 이제 그리워하는 거고, 사이가 좋았던 가족관계고, 그다음에 원한이란 게 있잖아요. 네가 나를 버려서, 네가 바람을 펴서, 네가 감히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해서 왜 요즘 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 또 자살을 하고 이렇게 이건 극단적인 또 사례고 이러한 경우는 악감정에 남아 있으면 그것 또한 한이고 원한이잖아. 그래도 찾아와. 좋고 그립고 못 있어서만 오는 게 아니야. 그냥 살아서도 풀지 못했던 그 원한에 내가 너를 죽었어도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. 한이 있으니까 원한 관계에서 계속 꿈에서도 괴롭힙니다. 심지어는 빙의처럼도 사람을 괴롭혀서 이게 나중에는 이게 조현병 같이 나는 귀신이 보이고 저기 저 사람 죽은 거 있어. 저 사람이
그때 그 사람이 저기 우리 집 앞에 서 있어 보이고 느끼고 한이 깊으니까 그렇게 또 직위를 받을 때가 있죠. 저는 실제로 사례자를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. 귀신이 배고프고 한이 있어서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또 후회하고 그립고 너무나도 간절해서 찾아오고 어? 혼자 짝사랑하고 상사병으로 앓다가 혼자 죽었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연루된 것도 아닌데도 피해를 보는 것처럼 여러 이유의 영혼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 주변에 있을 때는 영혼들을 회유시켜서 천도하고 어? 길 갈라주는 방법이 최고예요. 응? 거기에 그냥 퇴마사 불러서 그냥 재수없어 잡귀들 다 물러가 이러고 그냥 무조건 바리케이트 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거는 내 곁에서 떠나서 선왕이든 용궁이든 응? 산에 가든 좋은 명당의 기도터에 봉인을 해주거나 거기에서 도를 닦게 해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극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성적인 게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응? 돈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가장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또 아내나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홧김에 목숨을 끊는 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람이 그렇게 안 좋게 운명을 달리하고 나서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도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된다. 귀신 영가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산 사람은 살아야 돼. 네, 맞아요. 그렇죠? 네.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입에 고미줄 치나? 살아야지. 남아있는 또 다른 자식, 남아있는 배우자, 남아있는 가족을 또 챙기면서 가슴에 그 한을 묻고 다시 극복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인간의 삶이잖아요. 이럴 때는 심리치료. 심리치료 받으면서 이제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. 힐링. 그리고 내려놓고 비우고 참선, 명상을 하면서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죠. 무조건 무당집에 돈 갖다 주라는 소리가 아니야. 이렇게 절에 가든 교회에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무교인 사람은 혼자서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그 명상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그리워하던 그 내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음의 연습, 이별의 연습, 반복된 연습 그 이후에는 슬픔이 내려앉고 나면 인정을 하게 돼. 죽은 거야. 이제는 없는 거야.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감정 정리를 하고 비우는 것을 배워서 자아를 성숙시키고 자기 일에 더 몰두하고 왜냐? 너가 그렇게 아프게 떠나서 우리는 슬프지만 내가 남아있는 너의 생까지 받아서 더 열심히 살게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일게 그러면서 또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세 이게 함부로 운명을 달리한다고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그 여파가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힘내요 응? 코로나에 다 힘들고 코로나에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극복하는 건 노력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다 받아들이는 거 나쁜 생각 하지 맙시다 나 많이 해봐서 알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나쁜 짓 많이 해봐서 흉터도 있고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 살려낸 성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후회하는 짓은 우리 서로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시국에 다 같이 힘내요 화이팅입니다